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와우, 4월 19일 화요일이네요. 제가 쓴 노래들을 쭉 한번 녹음해서 우리 데일리 가스펠 사람들과 매일 복음과 나누고 싶었는데, 제가 16살 때 쓴 노래, 70 몇 년도인지 모르겠네요. 76년도인가요? 77년도인가요? 16살. 그때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그 디시워시를 하다가 제가 제 방에서 이제 부엌하고 붙어 있는 게 제 방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기타를 치고 놀고 뭐 자작곡 노래를 쓰고 있는데 우리 어머님이 접시를 닦으시면서 어깨 움직임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뭐 성악하시고 노래를 좋아하셨으니까 노래를 하시는데 노래하는 어깨가 아니라 잘 보니까 흐느끼고 계시더라고요. 흐느끼고 있었어요. 우리 엄마가 왜 울지? 막내인데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그때는 벌써 우리 뭐 첫째 누나 시집가서 나가서 살고 둘째 셋째 누님도 다 버클리 가서 있고 형이랑 나랑 있었는데 우리 엄마가 왜 울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제가 내가 우리 엄마를 참 많이 사랑했는데 그때는 또 남자로서 16살까지 남자가 돼가면서 우리 엄마는 왜 우리 아버지를 저렇게 무시할까? 그래서 조금 love and hate 사랑하지만 좀 남자로서 좀 왜냐면 우리 어머님은 그냥 아주 평범한 한국 여자. 예, 그냥 우리 아버지는 솔직히 능력은 없었어요, 경제적인. 그러니까 사실 빵빵 좀 돈도 갖고 들어와야 생활도 되고, 그죠? 예. 막내인 저도 그래, 너 이번에 고등학교 졸업하는데 야, 사진이 뭐 125불이야, 120불이야, 졸업 사진 사람. 아 그렇게 해서 얼마 좋겠어요. 진짜 돈 일불이 없는 거야 집에. 저는 아직도 졸업 사진이 없잖아요. 120불이 없어 못 샀어요. 제가 그때부터 뭐 세븐일레븐 가서 밤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일하면서 굴보한 돈으로 차 사서 휘발유 넣어서 그러고 다녔으니까 사실 굉장히 힘든 시간을 좀 지냈어요. 고등학교 때 얘기는 안 했지만 그러니까 어머님은 또 그런 식으로 근데 우리 아버님은 멕시칸들하고 그 일본 집에서 노동하면서 있었지만 신안민보의 주필이라는 거 그거에 이제 인생을 걸었죠. 그 남자가 그렇잖아요. 돈을 못 벌어오면 그래도 나는 누군가 이 가족에서 나는 뭐로 존재하는가.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님이 그걸 인정을 안 해주셨어요. 야 신안민보 주필의 부인으로 맨날 불평만 하시고 이제 뭐 누님들도 다 나가 있으니까 형이랑 나랑 살면서 이제 계속 그걸 경험하니까 짜증나죠. 남자로서 왜? 아 근데 그래도 아버지인데 좀 인정도 해주시고 근데 뭐 맨날 돈 못 벌어온 얘기하고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신안민보 그 사장하고 일하는 사람들을 다 우리 아버지가 초대했다고 막 10명을 초대했다고 음식 만들려고 그래가지고 음식을 탁 만들었는데 그날 딱 뚜껑을 여니까 한 놈의 새끼도 안 왔어요. 나쁜 놈의 새끼들. 네. 아 그죠? 나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그래도 주필 일하고 공짜로 일해주고 열심히 했는데 뭐 다 이유가 있었겠죠. 뭐 손님이 왔다 어쩌고 그래서 어쨌든 10명 온다 그랬는데 단 한 사람도 안 왔어요. 저는 그 굉장히 정확하게 기도해요. 근데 우리가 부엌 바로 옆에 딱 차려놨는데 아버지가 쓸쓸하게 여보 다 못 온대 그냥 먹고 치우자 그러고 저도 밥을 그냥 조용한 가운데 우리 아버지가 말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조용한 가운데 밥 먹고 화가 나니까 나가서 밖에서 물 주고 있고 아 그때 우리 어머님도 참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쓸데없는 일을 한다 그러고 돈도 못 버는 일 인정도 못 받으면서 지혜로웠던 여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남자로서 아 그런 부인 만나면 나도 못 살겠다. 씨. 그래서 못 사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이제 마음이 떠난 거죠. 우리 엄마한테. 하도 잔소리하고.
그러니까 여자와 남자의 관계는요, 제가 38년 결혼하고 보니까 아, 제니가 저 정도였으면 나도 솔직히 마음이 다 떠났겠다, 남자로서. 근데 어쨌든 그거는 이제 뭐 프리류드고. 근데 어리 엄마가 어느 날 얼마나 힘들었으면 부엌에서 일하시면서 어깨가 움직이는데 흐느끼고 계시더라. 그래서 제가 아유 엄마 울지 마, 울지 마. 우리 엄마 사랑하니까. 내가 주님을 몰랐으니까. 뭐 영어로 간단하지만 인생은 힘들지만 울지 마세요. 한국 가사도 나오니까 영어로 일단 부르겠습니다. Life's so hard, but you don't have to cry, mama. Somehow we'll make it up together. Life's so hard, but you don't really have to cry, mama. Cause that's how it plays. That's how life goes. 노래를 작사 작곡하고 처음으로 제가 이걸 어머님한테도 불러드릴 수가 없죠. 엄마 찔찔 짜서 내가 이렇게 했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건 아예 안 불러드렸는데 이걸 제가 이제 부흥회를 하기 시작하면서 어느 날 LA에 있는 큰 교회, 저기 무지무지 큰 교회가 있어.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할 때 어머님을 다 모시고 우리 어머님 친구들 다 모셔오고. 그 자리에서 제가 이 노래를 불러드렸습니다. 우리 엄마 드디어. 아, 그래서 저는 우리 어머님이 저를 칭찬해 줄 줄 알았죠. 예배가 다 끝나고 엄마 오늘 예배 어땠어? 그랬더니 야, 참 우리 어머님도 대단한 분이네. 석환아, 너는 설교를 하는데 왜 이렇게 빨리 하냐? 하나도 못 알아듣다 이놈의 자식아. 이제 그게 이제 평양 버둥이 최 씨의.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우리 아버님이 그렇게 아홉 번째 막내로 태어나가지고 그냥 철저하게 막내로 사시고 그냥 칭찬만 받기를 좋아하시고
칭찬을 그렇게 아끼시던 우리 어머니. 근데 제가 저도 좀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많이 회개하고 있습니다. 많이 회개하고 있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칭찬 많이 해주고 잘한다 그러고 격려해주고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저도 저희 어머님한테 배운 게 있어가지고 웬만해서 누구 칭찬 안 해. 우리 자녀들도 그랬고, 제가 많이 회개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 내가 예수를 모를 땐 그랬어요. 예수를 알고 인생이 뭐가 힘들어? 씨, 힘들지 않아요. 더욱이 미국에서 캄보디아 네이비, 캄보디아에서 창녀촌에서 걔네들 데려다가 재생시켜서 900명을 레스큐한 어떤 자매의 삶을 쭉 듣다가 아, 통곡했어요. 아, 나는 정말 그냥 너무 평범한 보통 사람을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겸손하시고 그런 하루가 되길 어머님이 보고 싶은 날입니다. 성경 하나님 그래주세요. 오늘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뵙겠습니다.